지금 좀 지체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분야 R&D 수행 기업 투자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기 그아예 그냥 자유롭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VC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중소기업 그 대표님께도 같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중기부와 저희 그 기정원은 그 중소기업한테 R&D를 지원해 주는 것뿐 아니라 기술 개발 제품들이 사업화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우리 혁신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런 그 자금의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 그 한국 벤처 투자 그리고 VC 협회랑 저희랑 해서 세계 기관이 좀 힘을 합쳐서 이 자리를 좀 만들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이세개 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건 이거 처음입니다. 1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은 지금 뭐세 기관이 다 공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자고 이렇게 저희가 결성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오늘 그 참석하시는 10개 우리 기업들의 그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우리 VC 그 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금 컨설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 다음 바로 이제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기업별로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으로 딱 가면 뭐 지금 딱 5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질의는 VC 분들께서 한두 개 정도 뭐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시고 중간에 한 40분 정도 저기 네트워크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질의를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좀 질의를 좀 나누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옆에 이제 저희가 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옆에 이제 좀 이렇게 제품도 좀 갖다 놓고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우리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펀드를 운영하시는 우리 VC 분들의 그런 연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기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슈너트 유래 친환경 페놀 대체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케미폴리오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발전용 바이오 중유라는 기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발전용 바이오 중유의 주요 원료는 캐슈넛 껍질유라는 기름이고요. 이 껍질유 기름을부터 이제 페놀 대체 물질을 추출하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 이제 KG ETS라는 기업에 이제 공장을 매각하고 19년 4월에 저희 케미폴리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총 임직원 수 10명과 함께 지금 페놀 대체 개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먹는 캐슈넛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맥주 안주로. 이제 캐슈넛 껍질에서는 캐슈넛 껍질 기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껍질 기름을 수입을 해서 카다놀이라는 친환경 페놀 대체 물질을 추출을 합니다. 이 카다놀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페놀과 이제 구조가 비슷한데요. 저기 페놀이랑 구조가 비슷하지만 지방적 고리에 이제 곁가지가 있어서 코팅 특성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물성 유지에서 추출된 물질이다 보니까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가격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카다놀을 왜 써야 되냐 하면 작년에 서울시 모 아파트에서 이제 수돗물에 페놀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원인 자체가 이제 탱크에서 이제 에폭시 코팅을 하는 과정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 에폭시 코팅의 에폭시의 주요 원료가 페놀인데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2020년 1월에 페놀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 배출 기준을 67% 강화를 했고 페인트 업체들은 강제적으로 배출 기준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로 홀딩스 내 IPK라는 이제 중방식 도료 회사의 원재료 구매 현황인데요. 도료의 구성비를 봤을 때 37%에 해당하는 이제 경화제를 쓰고 있습니다. 경화제가 이제 도료에 하는 도료비에 이제 구성을 한 37%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모두 카돌라이트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돌라이트라는 회사는 미국 전 세계 최대로 이제 카다노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수입을 의존하게 돼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1개월 이상으로 낙기 기간을 해서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유통 비용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나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인 위기 대응이 어렵고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카다노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카다노를 기반해서 전방 산업인 도료에 들어가는 이제 경화제라든가 에폭시부터 이제 폴리우레탄이라든가 바이오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원료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카다노를 저순도부터 초고순도까지 순도별로 추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카다노를 기반으로 다양한 화합물을 합성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양산 실험을 여러 번을 통해서 지금 양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목표하고 있는 제품은 카다놀과 페날카민 저온 경화제라는 제품과 에폭시입니다. 에폭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저희 카다놀과 에폭시, 페날카민 저온 경화제 모두 이제 각 제품별로 이제 고객사를 전부 다 확보한 상태이고 이제 시범 매출도 제법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페날카민 저온 경화제 같은 경우는 아직 시범 매출은 없지만 상화 페인트 중기 테스트를 통과하고 11월에 판매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카다놀 에폭시입니다. 카다놀 에폭시도 역시 저희가 상업페인트 중기 테스트를 통과하고 고객사를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다놀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화학 대기업과 NDA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에폭시 기반의 소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UV 경화수지입니다. UV 경화수지는 저희가 전략형 창업과제를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건 주로 이제 강강성 수지로서 이제 빛을 받으면 경화되는 이제 친환경 수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폴리올입니다. 바이오폴리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MCNS라는 SKC의 계열사인 폴리우레탄 만드는 업체와 JD를 계약 체결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상업화는 저희가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목표하는 시장인데요. 에폭시와 국내 도료 시장을 1차로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가 1차로 카다놀 에폭시와 페날카민을 에폭시와 도료 시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미국 경쟁사인 카돌라이트가 이제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며 이 시장을 저희가 먼저 우선 점유한 다음에 대기업과 협업해서 이제 개발하는 제품들을 2차 목표 시장으로 하여 향후 이제 매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에서 이제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경쟁 우위는 가격 경쟁력과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1차로 목표하고 있는 고순도 카다놀, 페날카민 경화제, 그리고 카다놀 에폭시에 대해서 모두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해가지고 성능도 갖추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셨다시피 색깔도 저희가 매우 우수합니다. 이 가격 경쟁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미국 경쟁사 대비해서 공급 프로세스가 저희는 간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운송 통관이라든가 내륙 운송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낙기도 늦어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원재료 기지를 이미 구축을 해서 저희는 한 번에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바로 생산한 다음에 바로 낙기도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입니다. 저희는 산업용 코팅 경화제인 카다놀이랑 페날카민 좋은 경화제, 에폭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카다놀을 이용해서 전자소재용 특수 코팅제, 그리고 일반 케미칼 소재 등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네 개 제품 중에 두 가지 정도는 대기업이랑 지금 협업을 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제가 2025년도까지는 그 이외에 비할로겐계 난연제라든가 바이오 기반 향균 소재를 개발해서 다른 전자 소재에 이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2019년 4월에 창업을 해서 지금 2020년대 매출액 총 11억을 기록을 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공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2022년 6월에 공장 완공을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기존의 바이오 증류를 해왔기 때문에 바이오 증류 원재료를 판매를 하면서 상품 매출과 이제 R&D 과제를 통해 그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자금 조달 현황하고 이제 저희가 자금 소요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울산에 있는 공장 부지를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남은행과 중증공으로부터 어느 정도 저희가 협의가 된 상황이고 그 위에 이제 20억 펀딩을 유치를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신용보증기금하고 미래과학기술지주로부터 10억을 투자 유치 완료했습니다. 최근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7억도 이제 다른 VC 두 곳에서 지금 최종 투자 심의 중입니다. 아마 11월 초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운영 자금은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스텝업 도전기업에 선정되어서 20억 정도의 이제 금액을 확정받았고 그리고 타사업부 상품 수출과 전략형 창업과제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도 이번에 선정되어서 많은 운영 자금으로 지금 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1차 목표로 카돌라이트를 벤치마크를 해서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공장 설립까지 완료되고 저희는 2025년에 IPO를 목적으로 지금 공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2025년도에 IPO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근거는 저희가 MCNS라든가 타 화학 대기업이랑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해 그 금융계 전문 CEO뿐만 아니라 페인트업계 연구소장 출신, 그리고 SK 출신 연구원, 그리고 석박사 출신의 연구원들을 모집하여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인력뿐만 아니라 페인트 업체, 그리고 원재료 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연구원, 그리고 그 외 화학 기업들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3건의 특허 등록과 1건의 특허 출원, 그리고 그 위에 화학연구원과 협력을 하여 지금 에폭시 특허를 이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케미폴리오의 목표는 페놀을 완전히 대체해서 페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로 인해서 친환경 바이오 자원으로 우리와 생활과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러한 기업들과 이제 NDA나 JD 계약을 맺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위에 1차 목표로 하고 있던 카다놀 에폭시라든가 카다놀이라든가 페날카민 경화제는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시범 매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 원료는 캐슈넛 같은 우리가 핵심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원료가 뭔지, 예. 그다음에 통상 충분한 양의 이런 그 친환경 원료를 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나 가격적인 변동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요? 이제 규모가 아주 커졌을 때. 아, 저희 SK라든가 이제 다른 이제 대기업에서 가장 연매하는 부분인데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이오 증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연간 한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에너지에 사용하는 원료라서 저희가 많이 수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케미칼 소재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 수요량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저희는 한 천 톤에서 한 2천 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랑 이제 어느 정도 협의한 부분이고 이제 그 사실 원재료의 제일 문제는 이제 양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균일성의 문제인데요. 균일성도 역시 저희가 베트남에 이제 원재료 기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품질 관리라든가 입고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해 놓은 스펙에 합당하면은 저희가 수입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베트남 원재료 기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도라든가 다른 캄보디아라든가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원재료 기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카들라이트 페롤 쪽으로 예. 경화제 대체 용도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가 경쟁이 좀 어느 정도고 그 예. 수익성이 좀 좋은지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약하니까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떤가요? 판매 대비 페널카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카돌라이트 제품보다는 20% 저렴하고요. 20% 저렴하고 저희 원가는 사실 카다놀 원가 자체가 이제 한 800불 정도 됩니다. 800불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공정을 통해서 제조되는 원가는 한 2,500원 정도인데요. 저희는 근데 실제로 판매는 한 6,100원 정도의 그 노루페인트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해서 이제 저희는 최소 못해도 이제 페널카민 경화제에서 수익이 영업이익이 한 20-3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V 경화는 사실상 좀 굉장히 보수적일 텐데 그래서 예. 우리가 일본이랑 분쟁 있을 때도 예. 일본이 좀 자신만만했던 게 이게 소재를 바꾸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라서 예.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UV 경화는 저희가 사실 UV 경화 수지 시장이 이제 아직 시장 규모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은 이제 점점 시장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저희가 UV 경화 수지를 이제 지금 전략형 창업과제로 통해서 개발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 특허 이슈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연면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UV 경화 수지라든가 반도체 쪽의 소재를 독점으로 거의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UV 경화 수지가 저희 2000년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협업하고 있는 대기업과 같이 통해가지고 이제 특허 이슈를 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올스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스웰의 대표이사 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개 기술을 더하는 기업 올스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창업을 2015년도에 하면서 철강하고 자동차 쪽 환경 쪽으로 집중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18년도에 국내 저 세계 1위의 바오산 강철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작년도부터는 그 독일하고 프랑스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10년 차 이상의 석사급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선 당사가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은 리트로핏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리트로핏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시장은 기존에 강화된 환경 규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를 고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공기기술 기반 리트로핏 기업이고요. 고객의 요기 수치에 대해서 정량화 보증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리트로핏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신규 생산 설비의 증설이 어려운 그 선진국 시장에서 주로 설비의 고도화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강화된 환경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비를 개선해서 원활한 생산을 하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이나 ESG 강화에 따라서 공기 배출 관련 설비에 대한 리트로핏 요구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공기 유동 제어 기술은 분자 단위로 공기 유동을 제어해서 공간 내 물질의 입자를 정밀히 관리하는 고효율의 친환경 기술입니다. 저희는 그 물질과 공정 특성별 발생하는 모델을 다양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들이 생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발상량과 그에 대한 처리 스펙을 오류 없이 설계할 수 있고요. 결과에 대한 정량적 보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주요 제품은 습식 방식의 W플래스하고 건식 방식의 D플래스입니다. 초미세먼지, 냄새, VOC 등을 기존 제품 대비 30% 이상 높은 정화 성능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 공기량을 정확히 배분할 수 있는 DSBM, 그리고 오차 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저희의 기술을 좀 차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기 유동 기술 기반으로 기존 설비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각 고객마다 갖고 있는 고질적 난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과 에너지 부분의 절감률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 지금 그에 대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밸류 체인은 크게 4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그 현황 진단과 2단계 피저빌리티 단계에서 거의 설계 성능에 대한 90%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이미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차별적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희가 한 6년 정도의 짧은 업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자동차,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기업과도 철강 설비 메이커 환경 기업과에 대한 협업 사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성이나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최적화된 정력 방안을 좀 조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고객의 필요성과 고질적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의 전략적인 부분이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21년도 선진국 시장은 사실 환경 규제하고 탄소 중립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 설비를 어떻게 규제를 대응할 거냐, 그럼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규 공급사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코로나19가 지금 정상화를 됨으로써 그에 따른 리트로핏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과 솔루션은 그 산업과 생활 현장에서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 기여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그러니까 사실 국내적으로만 보면 환경하고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조되는 원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환경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좀 강조되어 왔었고요.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이 시점이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이라고 하는 급격히 유리하게 저희에게 변해든 시장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욱 성장해 나가는 쪽에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적된 기술적 역량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요. 친환경 부분에서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절감 쪽으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하게 사례와 생산 공정을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클린 팩토리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실제로 철강, 시멘트, 자동차 쪽 중공업 분야에 생산하고 에너지 관련한 그 공기 유동에 대한 데이터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스마트 클린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설비적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습식의 W플래스는 VOC에 대한 제거 기능 자체가 이미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소 방식의 RTO 방식은 CO2를 배출하다 보니까 이 배출이 없는 설비 시장으로 지금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BEMS
하드웨어는 주로 이제 모니터링 위주로 에너지를 모니터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리트로핏을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건물의 HVAC 시스템의 그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베올리와 함께 이미 지금 계약을 해서 국내 병원에 확증 사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축적된 그 에너지 절감 사례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다양한데요. 이러한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대상 분야를 더욱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정말 차별성이냐, 차별성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그 독일의 설비 메이커와 미국과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이미 지금 그 기술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영국의 프라이메탈스하고도 국내 이제 알루미늄 공정이라든가 말씀드렸던 베올리아와 뱀스에 대한 사업 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서 말씀 선진국은 사실은 저희가 그 미주 유럽 기업과의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 자체는 그 선진국의 환경 리트로피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교두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요즘에 좀 많이 좀 핫한 기업들이긴 합니다. DAC를 하고 있는 그 3개사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술에다가 저희가 보유한 공기유동 기술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독일, 프랑스 기업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좀 변경해 나가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 국내의 환경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기존에 있던 국내 환경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가 감소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에 대한 협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관련해서 사실 제작과 식용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협업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요. 국내 기술과 시스템 분야에서 최고의 공기기술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1년도에 급격하게 전환된 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 타겟에 대한 부분과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가고 포지션과 스탠스, 그다음에 저희 상품에 대한 부분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는 그 선진국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철강과 시멘트 업종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화학 에너지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약 55억 정도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코스닥에 기술 성장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라우드 펀딩하고 투자 매칭 펀드 신보를 통해서 약 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고요. 현재 저희는 저하고 특수관계인과 저의 지인을 포함해서 약 7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3단계 유럽계 대기업과의 기술적 제휴 부분을 통해서 생활 분야 진출까지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30억 정도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 절반 이상을 사실 인력 유지와 그다음에 해외 지사 설립, 특허 출원비 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 기반에 대한 것을 장점으로 이용해서 사회 영역을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잘 들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은 CO2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포집 시설을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하신다는 게 메인 일단은 비즈니스이신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리트로핏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신규로 설비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설비 성능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좀 예.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IPO를 이제 다음에 기술 특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래소 쪽에서는 이런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스팟성이고 SI의 사업이 아니야.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규명해 달라라고 해서 이제 확장성에서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우리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약간 폐쇄형으로 건물 안에서만 이제 하고, 아니면 플랜트 안에서만 이제 작동이 되는 플랫폼이신? 그거 이제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DB를. 예. 저희가 그 플랫폼 안에 공급하는 환경 기업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 기업에 대한 거를 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 플랫폼. 그리고 이제 포집이 되면은 이게 이것도 이제 좀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데, CO2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스 디스트리뷰터 같은 쪽으로 우리가 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유통권이라든가 이런 거 좀 가지고 제가 CO2도 이제 그걸 이제 얻기 위해서 굉장히 포스코라든가 이런 쪽에 밀착해서 하는 가스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CDM이 이제 올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게 올해 파리 기후 협약이 올해 시효가 발효가 되면서 CDM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명확히 아직 정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저희가 그거를 준비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에너지 절감이라고 사업은 저희가 같이 전개해 놓고 대장 연구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이 뭐 그린 뉴딜이나 ESG 탄소 제로 딱 이제 저희 비즈니스에 참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저희 엔지니어링 사업이 큰 틀에서는 SI 사업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보여서, 사실은 그 성장성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근본적으로는 수익성이 함께 제이커브 형식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저희가 사실은 이제 6년 작년도에 저희가 한 12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그동안 오랜 시간 있었는데요. 작년도부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12억 정도, 지금 사실은 프로젝트당 금액이 한 1억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 이 시장에 대한 규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금액이 점점 금액이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프로젝트당 금액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사례라고 하는 부분이 넥스트 사례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구조하고 프로젝트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매출을 급격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포텐셜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주식회사 성아에너지 발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올스웰 종료하고 주식회사 성아에너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리더기업 성아에너지의 CTO를 맡고 있는 김창호입니다. 그 발표는 그 일반적인 개요, 그리고 사업 소개, 그리고 저희 성장 전략과 기타 자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아에너지는 폐열 발전과 친환경 공조 그 시스템 그 사업을 2016년도부터 기술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그 저희 주요 실적으로는 뭐 기정원의 그 투자에 주임한 기업 선정된 것뿐만 아니고 그 실적 관련해서는 광양제철의 TLC 자가발전 시스템이 지금 납품되어서 오늘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 R&D의 그 완료 판정을 받은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사업에 그 참여한 내용 중에 그 냉각 공조 쪽은 그 13인용 엘리베이터 에어컨, 문행면 공조 장치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발전 쪽으로는 그 산업시설의 중저온 폐열을 이용을 해서 5kW급 발전 장치 그 모듈화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허의 요소를 보면은 그 어떤 소재와 부품과 장비에 대한 그 지식재산권을 저희가 모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나올 그 반도체 소자에 대한 그 생산 방법까지도 저희가 특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부품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까지도 그 지식재산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한 가지 부품, 핵심 부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주요 부품이 블럭인데요. 이 블럭 하나를 가지고 발전 모듈, 그리고 냉각 모듈, 그러니까 재백 효과를 이끌어내서 발전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펠트 효과를 유도해서 냉각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동시에 한 개의 부품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저희가 그 3D 3차원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그 분석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부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그 어떤 시공 설치, 시스템 설치를 하기 전에 분석을 하고 최적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제품 소개를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면, 보통 이제 중저온 폐열을 내뿜는 이런 그 산업체 같은 경우는 그 200kW 정도 폐열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열 발전 200kW를 할 때 필요한 그 모듈의 수가 한 12,000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냉각 공조 솔루션은 그 통상 이제 1톤 탑차 한 대를 기준으로 하면 120개 정도 냉각 모듈이 소요가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기술 고도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약 48개 정도까지도 지금 숫자를 줄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그 모듈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까 이제 한 가지 부품으로 한 가지 부품으로 그 폐열 발전을 유도해내는 것과 그리고 그 냉각 공조를 제공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데요. 이 폐열 발전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하고 좀 차별화되어진 부분은 저희는 그 150도에서 400도 중저온일 때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400도에서 1200도의 고온에서만 발전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산업체에서 그 배출하는 그 일반적인 그 폐열의 온도가 중저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원화하는 이런 부분이 그 지금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콜드체인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모듈이 지금 현재 1톤 탑차에 만들어 놓은 거는 48개까지 해서 지금 성공을 그런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향후 전기자동차의 어떤 보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요 또한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그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됩니다. 폐열 발전 분야와 그 무냉매 냉각 공조 분야입니다. 폐열 발전은 그 철강 산업이라든가 화학, 발전소, 소재,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은 열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냉매 냉각 공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냉매 가스를 사용을 하고 그 컴프레셔를 운영하는 것을 전량 대체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라고 자부합니다.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 현재 2025년까지 그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 규모는 약 3조 4,327억 원 정도로 그 시장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지금 그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거를 대체하는 친환경 정책이 많이 수반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폐열 발생을 해서 그 버려지는 그 폐열 자원이 전체 에너지원의 약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에너지화해서 활용하는 기술은 그 중저온 발전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열 발전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중부 발전을 비롯해서 4개 발전사는 저희가 투자 협약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보령 본부의 그 폐열 발전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61곳의 수의 계약 조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의 그 용선 운반 차량 그리고 한국 필립모리스 등에도 그 폐열을 자원화하는 그 플랜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그 공단 내에서는 그 내년에 약 한 500억 정도 그 예산을 그 가지고 그 11개 본부 중에 각각 한 개의 그 본부식을 그 실증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공장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폐열을 자원화하는 것을 그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행매 공조사업 시장 전망은 2025년까지 약 그 356조 원 정도의 시장이 커지리라고 보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 정책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환경 규제 그리고 탄소의 어떤 쿼터제를 실시를 하면서 수입되어지는 물량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자 하는 그 정책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장은 더 많이 극대화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문행매 냉각 관련해서는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반응기에 들어가는 그 칠러가 그 현재 냉매가스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 요구 때문에 별표를 했지만은 크라운 혜택 제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그 문행매 에어컨을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그런 이제 영역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대 효과는 그 배출량 할당제에 따라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하나고요. 그리고 폐열 발전을 그 해서 연간 약 1,152메가와트 정도의 폐열 발전을 경제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제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행매 냉각 공전은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냉매가스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접근하고 하는 데에도 그 정부의 어떤 보조금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 환경 지원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많이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외 수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떤 규제적인 요인이 그 많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어떤 그 성장 전략은 지금 현재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컴프레셔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만도나 대우 컴프레셔 같이 저희가 블럭을 그런 유형으로 관련 공조 기업에 그 공급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발전은 프렌트 사업 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럭인데 저희 블럭 하나의 평균 그 마진 비율이 약 한 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비용은 약 그 38% 정도 그 공정 마진을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진행을 했을 때 최근 2023년도까지 약 4배에서 5배의 그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마무리.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엔드유저를 보면은 이제 냉동 쪽이랑 폐열 발전 이쪽이 엔드유저가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듈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걸 특장점으로 부각시키셨는데 엔드유저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듈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을 넣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폐열 발전 쪽 저희 모듈을 쓰게 될 경우에 폐열 발전의 발전 효율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폐열 발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아까 이제 엔드유저 그 측면에서 이렇게
그 보면은 당연히 이게 발전하고 냉각 공조하고는 좀 상이한 면이 있지만은요. 그 저 소재의 특성을 그 구분을 하면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열전 반도체 소자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발전에 그 재백 효과가 유도가 되어져서 발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은 그 쿨사이드를 저희가 더 강화시켜서 냉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소재의 두 가지 특성을 그 최적합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블럭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공통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 때 각각의 부품을 또다시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그 냉각 공조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산 그 코스트 면이라든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저희 폐열 발전 모듈이 쓰게 될 경우에 발전 효율이 얼마나 개선되는 건지 기존과 대비해서. 네. 그 기존 게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폐열 발전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요, 그 ORC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또 하나는 그 스팀을 이용한 그 터빈 발전이 줍니다. 소재 발전을 그 모체로 하는 그 발전 시스템은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중저온의 폐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생산 시설에서 발생되어져서 배출되는 가장 많은 온도가 한 250도 정도 되는 온도고요. 이거를 환경법 때문에 칠러로 냉각을 시켜서 80도 선 유지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소재 발전을 그 택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했었던 이유는 그 현재 대응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관련 분야에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 개발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라 솔직히 비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제품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또 그 유지 보수나 이런 점에 좀 그 어려움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추후 양산 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양산하는 거는 지금 저희도 이제 양산 시스템은 일부 이제 반자동 시스템으로 저희가 준비는 해놨어요.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고 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먹네요, 제가. 네, 제품 수명이랑 유지보수 관련. 네, 일단은 그거 먼저 답을 할게요. 그 저희가 이제 신뢰성 있는 부품을 써요. 그리고 열전 소자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생수를 꼽아서 쓰는 정수기에 찬물 나오는데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개발된 지는 이미 한 40년 정도 된 기술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품 수명 신뢰도는 이미 10년 이상 검증이 된 부품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10년 이상 정도 되고요. 그리고 셀 모듈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00개가 여기 시공이 됐어도 그 에러가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그 모듈만 교체를 하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그 중부 발전에 이번에 채택이 돼서 들어가는 것도 그 가동 중에 설치 시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가동 중에 유지 보수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높이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산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소재는 어떻게 생산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그 지금 그 열전 소자는 국내 생산 브랜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LG 그 이노텍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이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막 찍어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미 발표는 했습니다. 생산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OEM으로 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들여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소부장 기업이고 그 소자에 대한 기술 특허도 가지고 있고 생산 방법도 저희가 기술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기 그 투자 설명에 들어왔는데 중요한 걸 빼놨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 이런데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제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좀 생산 시설도 준비하고 하는데 자금 좀 투자 부탁 바랍니다. 그 하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발표는 못 드렸는데 저희 그 소요 예산은 한 5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30억 정도가 그 자동화 공정을 좀 가져야지 저희가 어떤 그 생산 코스트를 낮추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자재의 수급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사이클 돌아가는데 아까 200kW 하는데도 한 12,000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용에서 총 50억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성아에너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즈세파 주식회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저희는 물과 기름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유수분리 나노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즈세파의 대표 오계동입니다.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는 게 전체 설명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았어요. 한번 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면 우리가 더욱 많이 접하는 게 있죠. 바로 물인데요. 그런데 물질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 앞바닥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가 7,300억 원에 이른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오염돼가는 물, 이 문제를 해결할 신개념 기술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인천의 한 부두가의 모습인데요. 뭔가 수상한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하시는 걸까요? 기름을 푸고 있다고요? 정말로 이 수상한 물건이 기름층을 싹 지나니까 물은 빠지고 기름만 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입들체가 물과 기름을 분리해줘서 기름만 퍼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상한 물건의 정체는 기름을 걸러준다는 뜰체. 대체 이 뜰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 뜰체에 나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노라고요? 자, 이 나노미터라고 하면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초미세 사이즈를 뜻하는데요.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상상조차 안 될 만큼 작은 물질이죠. 그런데 이 나노 기술로 정말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될까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이 검은색 기름을 뜰체로 걸려내는데 보세요. 정말로 기름이 싹 걸러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기본 성질을 이용했는데요. 뾰족뾰족한 나노 구조체 때문에 물은 빠지고 기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해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름 유출 사고를 보고 보완했다고요. 기름이 유출된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떠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고요. 나노 구조 형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기름 뜰체를 개발. 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놀라운 나노 기술의 세계. 작은 크기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나노 기술로 앞으로 세상은 더욱 더 편리해지겠죠.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키스트와 해양경찰과 협업을 해서 양쪽에서 약 140억을 지원을 받았고 총 금액이 약 2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였고요. 2019년에 포스코를 해서 좀 투자를 받았고 작년에 EXTS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주관으로 지금 TIPS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 양산 설비고요. 양산 설비와 양산 테스트를 다 마치고 올 초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기름 유출이 일상에서 아주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가 있는데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는 에코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물리적 처리를 주로 하는데 주로 흡착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치 올리기식 전통적인 기계 방식 외에 필터식은 세계 최초입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묻혀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름을 걸러내는 필터로서 오일을 직접 분리해서 99% 회수하고 재사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친환경 분리 방식으로 2차 오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단순화돼서 경제적으로도 월등하게 앞서가죠. 그리고 지금 선박에서 연료유로 사용하고 있는 저유 항유에서 회수가 탁월합니다. 지금 묻히는 방식으로는 저유 항유가 회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ESG 경영이라고 났던데 저희야말로 이제 ESG에서는 가장 최첨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퍼내는 것은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오일 스필이 적게 일어났을 때 쓰는 뜰채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멤브레인을 처리를 하고 나면은 아래 사진 오른쪽과 같이 기름이 필터에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은 통과하고 기름은 따로 분리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한국 고분자 시험연구소에서 테스트한 걸 보면은 당사 필터로 유수 분리 후에 약 3ppm 이하의 오염도를 유지를 하고 바로 음용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준은 8ppm 이하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도가 가장 낮은 실리콘 오일에서부터 원유, 약 CST 15,000 정도까지도 모두 지금 분리가 가능하고요. 기존 방제료는 심각한 2차 환경 오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제 시장에 저비용 고효율의 방제 장비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확보한 특허들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언론에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250에서 400회 정도의 해경이 출동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내에만 2016년 기준으로 약 22만 척의 동력선이 있는데 이 동력선들에서 유출되는 기름이 매년 태안 사고의 약 3배 정도의 기름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러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기름 방제에 있어서의 효과를 내죠. 이거는 해경에서 저희한테 테스트 결과를 보내온 건데 뜰채 하나로만 봤을 때 뜰채로 10분간 작업을 해서 퍼낸 기름의 양이 15시간 동안 흡착포 900장을 뿌려서 걷어낸 기름의 양과 같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생산하는 것들이고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필터로 펜스를 만들면은 펜스가 높은 파도에도 잘 뒤집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속 5노트까지 끌어서 기름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펜스로는 불가능하죠. 끌면은 바로 펜스가 뒤집어집니다. 아니면은 와이어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터져나가죠. 전 세계에 이건 해양 방제만 시장만 그렇습니다. 해양 방제 시장의 규모가 매년 30조 이상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36조입니다. 그 36조 시장에서 기계적 방제 시장이 199억 불, 2018년에 약 22조 정도 되죠. 그 기계적 방제 시장은 주로 컨테인먼트 붐, 이게 펜스입니다. 펜스 시장하고 스키머, 그 다음에 이건 대용량 유회수기입니다. 솔번트, 흡착포, 기타 이렇게 해서 199억 불인데 이거 저희가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해외 메이저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경쟁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 당사 필터의 잠재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 시장 이외에 철강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회사 같은 데서는 유수 분리기가 있습니다. 이 시장 또한 작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저희 필터를 써서 유수 분리기를 만들면은 유수 분리기의 크기가 거의 3분의 1로 적게 스몰 사이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유수 분리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0조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4%씩 성장하고 있고요.
크게 그래서 저희 시장은 방지 시장과 산업, 그 다음에 생활, 주유소나 세차장 전부 유수분리기 써야 됩니다. 이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나 식당 같은 데서 공구 그릴 때 기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국자 레이더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25년까지 유수분리 시장의 글로벌 10위 일내 달성이 저희 목표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팅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8월부터 저희 해경에 납품이 이루어졌고, 해외에서도 지금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대만에서 해외 에이전트를 하고 싶다고 하는 리퀘스트가 있고, 20여 군데 샘플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많은 요청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 여기에 지분을 80.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저희는 다산기술상하고 그 다음에 산업포장 훈장을 수여를 했고요. 이거는 이낙연 총리께서 키스트를 방문했을 때 저희 제품으로 시연을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역시 이제 해경청장은 뭐 바뀔 때마다 저희 제품으로 항상 시연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제품이고요. 감사합니다. 오즈 세파는 반드시 전 세계에서 환경과 지구를 위한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받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 저희 잠재 고객이나 이런 수요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지금 저희가 해경이 가장 큰 고객인 것처럼 들렸는데, 해경 같은 것은 1년에 저희 이런 필터 제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이 되시고, 또 해경 말고 또 국내 잠재 수요처는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양 방제로만 보자면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35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가 4천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6%가 해외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시장이 저희 주력시장에서 그냥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해경에 들어가는 의미는 첫째로는 모든 퀄리피케이션이 해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외에서 일단 저희 코스트가 들어가면은 품질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해경에서 걷어들이는 예산은 연간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경은 저희 주 시장이 아니고요. 해경보다는 이제 밑에 코엠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해경이 지휘하는 방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해경은 지휘 감독의 주체적인 그 중심이 되어 있을 뿐이고, 밑에 이제 환경관리에 담당하는 하층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이 저희 이제 주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을 다 합쳐도 국내 시장은 사실 그렇게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해외 전시회 다 취소되고 하면서 제가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사업 지향하시는 방향이 이제 필터 소재의 방향인 건지, 아니면 이제 방제 기계? 제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지향하시는 건지,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사업 에이전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진짜인지 여부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에이전트 중에 소위 말하는 사기꾼도 되게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외를 진출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뭐 해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외에 이름난 방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천여 개사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요. 일단 그 회사 위주로 저희가 먼저 컨택을 하고 있고, 그 회사들은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참석했었던 세계적인 방제 그 전시회에서 만났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하고 그전에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걸 다시 리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어보셨던 게 잠깐 뭐였었죠? 소재 사업을 지향하시는
아, 예, 예. 저희가 세계적으로 물론 익스클루시브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간이 필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필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계구들, 스키머. 그 스키머가 대용량 유해수기입니다. 몇만 톤씩 오일스필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것들인데, 그게 저희 팁스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팁스도 그 오일 스키머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펜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경하고 협의를 했을 때 우리가 뜰채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해경이 약 100톤 이하의 오일스필에서는 차라리 떠내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하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저희가 뜰채를 개발했는데, 그렇습니다. 뜰채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뜰채 대형 중형 다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식당에서 그 쓸 수 있는 그 오일 레들, 국자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저희 근간이고, 그 필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기구들도 어지간한 것들은 저희가 거의 다 생산을 마쳤습니다. 네, 질의 여기서 종료하고 우리 오지세파 주식회사 발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MS 코리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MS 코리아의 대표이사 최동호입니다. 아무튼 이런 귀한 자리에 FMS를 소개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회사 소개부터 해서 제품 실적, 성장 계획, 예. 그 에코사이클 플랫폼 소개, 그리고 파이낸스 형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택배 물품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 택배의 패키지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 패키지는 단순한 골판지 박스와 스티로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시간 관계상 뭐 여기 정도 하고요. 저희 FMS 코리아는 그 2008년 그 대한민국 국군의 날, 대한민국의 콜드체인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고객에게 감동 온도를 창출하고 나아가서 소비자들 또 사회에 나눔 온도를 실천하겠다는 그런 경영 이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장 목표는 ESG 기반의 콜드체인 솔루션 및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 및 솔루션 기반의 그 회사로서 지적 재산권은 약 그 64개의 등록 및 출원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실용 신안이나 뭐 디자인 상표 포함해서 끊임없는 R&D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국내 최초로 그 의약품 패키징에 대해서도 성능 인증을 특화했고요. 나아가서 이번 그린 뉴딜에 포함된 그 업체이기도 하고 이번 11월 달에 그 특허 기술상 숙무공상을 바이오 의약품 패키징 형태로 해서 저희가 수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FMS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분야, 또 물류 패키징, 또 바이오 의약품 식품 기기, 그리고 냉매 분야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제품들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IoT 스마트 기술과 융합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그 최근 5년 동안의 성장률은 약 28%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작년 20년도와 21년도의 그 매출 그 부분을 분석을 했을 때 식품 냉매 부분과는 지속적인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그 바이오 부분에 대한 성장 부분이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저 기타 부분은 이제 반도체 부분과 기타 솔루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와 이렇게 미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솔루션 개발이 조금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내년 Q1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FMS의 주요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운송 그 패키징 솔루션 부분에 약 50% 이상의 그 솔루션을 구축해야 했고요. 특별히 그 진단 키트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해외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던 것들을 국산화 시켰던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같이 이런 패키징 솔루션들을 수출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초로 저희가 반도체 부분에 그 콜드체인 그 패키징 솔루션을 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이제 원료를 운송할 때 그리고 웨이퍼의 온도를 유지할 때 콜드체인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되었는데 저희가 그 최초로 적용했고 이번에 2022년부터는 상당히 또 이제 다시 한번 매출이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금 저희는 그 환경부와 수원시와 같이 해서 그 폐기물 절감하기 위한 다회용 패키징 솔루션 사업을 그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레퍼런스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확장해서 2차 시범 사업 이번에는 이제 강남, 강동, 송파 뭐 이런 쪽으로 그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지금 고양시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아이스팩 회수 및 재사용 사업, 컵 재사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FMS의 레퍼런스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 제품의 포트폴리오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그 TRL 라인 또 상용화 단계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사용 소재를 이용한 T팩이나 TR팩 그리고 수출용 패키징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산화 부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외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들이고요. 또 수출용 냉동 팔렛 시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산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 부분과 저 하이엔드 그 근로 환경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반도체 부분 또 병원 이런 쪽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리쿨 베스트, 리온 베스트 이런 제품들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 내년 Q1에 성능 인증을 특할 제품들인데 뭐 아이스팩 패키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조달 등록을 하면 지자체가 구매하고 저희가 적용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어떤 제품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시장에 적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간단한 회사 소개했다면 성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의 3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 페이지 1에서는 이제 기초 걸음마 단계였다면 페이지 2에서는 나름대로 집중 및 고도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에서는 2022년부터는 본격적 성장 궤도에 저희는 진입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맞춰서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부분, 반도체, 식품 바이오의약, 반도체 부분, 그리고 풀필먼트 에코사이클 플랫폼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식품 바이오 반도체의 어떤 솔루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플랫폼을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각각의 시장의 영역에 접목할 뿐만 아니라 그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는 그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에코사이클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바이오 부분이 있고 프레시 부분이 있고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특허와 요소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는 이번에 정부, 지자체, 업체들과 같이 실증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는 그 수집 분석 수치화해서 정부나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좀 세부적인 설명인데요. 그 저희는 이제 뭐 다 아신 것처럼 바이오 시장은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약 그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33% 정도 성장했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약 그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패키징 솔루션들의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부분에서는 그 상당히 그 콜드체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뭐 파손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부터 그 새로운 법적 유통관리 유통관리 기준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실행이 됩니다. 2022년 1월 7일부터인데요. 그런 부분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재들의 제품에 대한 그 적용이 필요한데 그 솔루션들을 FMS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패키징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패키징을 구독, 표준화, 규격화시키고 또 밸리데이션, 캘리브레이션 이런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정부나 기관들에게 공유하고 업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 추이는 표를 보시면 2023년, 2022년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코사이클 프레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패키징, 아이스팩 등 컵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쓰레기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많이 이커머스를 또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을 준비를 했고요. 그 플랫폼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각각의 그 핵심 기술들을 친환경 형태로 만들었고 소재들 자원순환 소재로 만들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키오스 기반의 배송 회수 시스템 이런 것도 접목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강남 3구 또 강동구 제주시 환경부와 같이 실증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적용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그 매출 성장은 다음에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에코사이클 에너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CO2 부분에 대한 탄소제로 부분에서 저희가 콜드체인 시장에서 성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드라이스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냉매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그 설비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바이오 부분, 프레쉬 부분에 이런 고객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 수요 부분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선순환 비즈니스 거래 이 매출을 연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제로 부분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에 거점을 7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 카펙스 관점에서는 저희가 2022년에 약 100억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2022년 3년부터는 충분히 그 영업적 이익까지 카펙스 부분에서는 그 있고 R&D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책과제 부분으로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장 부분은 이렇습니다. 2022년부터 약 380억 정도 그리고 2025년들은 1200억 정도 매출 예상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추정 재무제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2023년 정도에는 그 영업이익이 약 11.3% 그리고 2025년에는 26% 정도를 예측할 것이라 저희는 추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이번 그 대한민국의 신선 안전 온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FMS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그린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R 잘 들었습니다. 저희 최근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은 부분이 있는지가 먼저 좀 궁금하고요. 현재 이제 보면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나는데 BEP 정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이제 이익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식품 부분과 바이오 부분은 상당히 성장을 지금 성장
이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제 반도체는 이제 2022년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22년도에는 조금 설비 투자 또 패키징에 대한 이런 그 서비스 투자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카펙스 부분을 이제 설비 그러니까 그 CO2 포집이나 생산을 통해서 쿠팡이나 컬리에 납품하고 삼성바이오 이런 납품하기 위한 설비 투자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 쪽에서 그 패키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렌탈, 구독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들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이제 돼서 FMS 코리아 발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다섯 개 일부는 이제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 2시 57분입니다. 근데 네트워킹 시간을 원래는 이제 40분을 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또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되게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좀 흐름이 끊기니까 시간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휴식 간단하게 취하시고 자유롭게 이제 우리 그 VC 분들께서 저쪽 기업들 이제 전시한 공간에서